네, 글로벌 뷰 김도원입니다. 또 간밤 있었던 글로벌 주요 뉴스 네 가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가상화폐에 관련된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코인베이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도로 하향을 했습니다. 목표 주가도 종전 70달러에서 45달러로 낮췄는데요. 이는 현재보다 28%가량 낮은 수준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암호화폐 가격과 거래량 하락이 거래소에도 압박을 계속 주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현재 흐름이 계속이 된다면 이 코인베이스의 올 하반기 수익은 73%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 올해 연간으로는 전년 대비 61%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1분기에도 매출액이 27% 감소했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 소식이 나오면서 코인베이스의 간밤 주가는 10% 급락세로 마감을 했고요. 또 이와 함께 가상자산 대출업체 셀시우스는 본격 파산 준비에 들어간다라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최근에 가상화폐 암흑기다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소식들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월가에서 테슬라에 대한 목표 주가를 잇따라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미즈호가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1,300달러에서 1,150달러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이 테슬라뿐 아니라 리비안과 니오 등 전기차 업체들의 목표가를 줄 하향했고 6월에 인도 추정치도 낮춰 잡았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모건 스탠리와 크레디트 스위스도 이 테슬라에 대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는데요. 이에 따라 평균 목표가가 주당 1,000달러에서 900달러까지 낮아진 상황입니다. 2분기 인도량에 대한 우려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 배터리 등 부품가가 상승을 하고 있고 또 상하이 봉쇄로 인한 생산 차질로 판매량도 감소하고 있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매수 의견 좀 많이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730달러 수준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의 흐름들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아마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의 대표적인 세일 행사인 프라임데이가 다음 달 12일에서 13일 이틀 동안 열리게 되는데요. 이를 앞두고 투자은행인 제프리스에서 매수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아마존이 여름 세일 시즌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을 내놓았는데요. 올해 아마존의 프라임데이 행사에 3개국이 신규로 포함이 되면서 멤버십 가입이 저조했던 글로벌 소비자들의 프라임 멤버십 가입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최근 전반적으로 소비가 위축되다 보니까 매출이 증가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프라임데이 매출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의 3분기 실적에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또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주목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글로벌 주요 뉴스 모두 확인해봤습니다.